연필 챙겨오시고요. 축구공 거기서 혼자 놀라 하시고요. 축구공 거기서 혼자 놀게 두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글쎄요. 공부했으면 알겠죠. 응? 게티? 한번 들어볼까요? 게이트 킹 게이트 뭐래? 응? 킹 뭐라고?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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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래서 내는 소리 보겠습니다. G는 G, A는 에, T는 트, E는 E. 그래서 합쳐서 뭐? 응? 게티 아닌 것 같은데, 잠이나? 게이트 게이트 그런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하라며. 선생님, 자민이가 공부해 왔는 대로 썼잖아. 자민이가 이렇게 된다며. 거기도 그렇게 썼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G는 그, A는 에, T는 투, E는 E. 그래서 get이라며. 게이트 근데 get이라고 안 하는데? 게이트 읽고 쓰기 연습했어, 선생님이 숙제로 내는 거? 얼마 걸었어요? 응? 똑바로 앉고요. 게이트 뭐래요? 게이트 오케이. 다시 설명할게. 잘 들어. 자민아. get이가 아니지. gate지. g는 그, A는 에, T는 트, E는 으. 그러면 응? 아, 으? 으 소리가 있디? 영어에? 나는 으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영어에 으 소리가 없기 때문에 으 쓸까 그러면? 뭐예요? 뭐해? 응? 자, 자민아,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 잘 들어. 게이트 뭐래? 게이트 게이트래, 게이트. 그럼 A가 무슨 소리 냈어? 응? A가 그래도 A야, 그럼 get인데? get야? 얘 get 이래? 응? 야, get 그래? 게이트 게이트 뭐래? 그럼 A가 무슨 소리 냈어? 자, A가 내는 소리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네. 뭐뭐 있지? A 또 대표 소리 에또 대표 소리 아힘 빠졌어 여기서 무슨 소리 됐어 애가 됐어 A가 됐어 근데 왜 자꾸 애래 집에서 공부해 왔어요 응? 응? 그래서 A가 A 됐고, T는 T 됐고, 끝에 있는 E네? 선생님이 끝에 있는 E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네 번째 얘기해 줄게.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 안 내고 있으니까 심심해서 얘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얘한테 찾아가서 얘 보고 얘 이름 뭔지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되는 거야? A. 그래서 얘가 합쳐서 뭐가 됐어? Gate. Gate가 됐다. 그렇죠? Okay. 나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어떤 소리가 될까요? 집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하고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네가 먼저 이게 어떤 소리가 될지 생각해보고. 무조건 내보고 뭐, 소리 내라 그러고 따라하고 이래갖고 공부가 안 되지. 얘가 어떤 소리 되던가요?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에 있는 글자 이름 뭐지? K. K가 무슨 소리 내지? K가 크, 나한테 우리 쯧, 이러고 있어. 어떤 소리가 될까요? 그렇지, 뭐 했다? 잉크. 엔케이가 이거 이런 거본적 있어? 공부하면서. 그렇죠, 엔케이가 잉크 됩니다. 잉크, 잉크가 아니고 잉크. 엔케이는 잉크. 엔지는 뭐가 된다 했지? 엔진은 응 된다 했어요. 엔진은 응, NK는 응크. 그가 잉크. 자, 얘는 어떤 소리 낼까요? 소리가 될까요? 응?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들 중에 거기에 어울릴 만한 걸 한번 생각해봐. 아이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이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죠. 제일 먼저, I. 두 번째, E. 그 다음, 어. 뭐가 어울려? 오, 하나씩 해보네.
그렇지. 이글루. 이글루. 이제 기억났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글루. 오,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 이글루. 이글루. 자, 근데 오오가 오는 오가 내는 소리는 내 이름 불러도 오. 대표 소리 오. 아, 힘 빠졌어. 오가 있지만 오오는 우 소리 돼요. 좋습니다. 이글루. 잘했습니다. 이글루. 오케이,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렇지, 햄. 베리 굿. 햄. 햄 됐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가 될까? 그렇지, 잘했어요. 햄 되겠죠, 이러면. 이건 햄이네. 햄. Ham. Do you like ham? Do you like ham? Ham 좋아해? Okay. 어, 지원 좋아하고. Okay. 자, 얘는 조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 햄은 달렸지만 아니면 단어가 자, 미니가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자, 이제 자민아, 선생님이 이거 하다보면 관로 해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막 써놓은 것도 있지. 그것 좀 익혀야 돼. 봐야지. 이거 읽을 수가 있어. 두 글자가 모여서 어떤 소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 두 글자가 모여서 어떤 소리가 돼. 한 글자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둘이 합쳐갖고 뭔가 소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 자, 여기서 선생님이 괄호 해놓고 뭘 써냐 했어, 뭘 써놨냐면 OA는 무슨 소리 납니다 쓰는 게 있었어. OA는 둘이 합쳐서 어떤 소리가 납니다. 응? 어, 해도 된다. 자, 가르쳐 줄게요. 이런 건 많아서 볼 때마다 자꾸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줄 거야. 자, OA는 O네요. 그렇지, goat. goat. 자, OA가, 그럼 얘가 goat면, 이건 뭐 될까? 그렇지, 이건 vote야. 그러면, 이건 뭐 될까? 그렇지, coat. 그러면 이건 뭐 될까? 선생님, 불편이 없는데. 자, 선생님 집중. 선생님, 저 NG 있지, NG. NG가 뭐 된다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 응. NG는 응. 받침 이용되는 거, 받침 이용. 받침 뭐가 될까? 얘는 대표 소리. 그렇지. 대표 소리 이 됐겠지, 그렇지? 시오. 응? 뭘 합쳐? T-I-N-G 한 글자야 그냥 한 아니 한 글자가 아니라 낱말이야.
엔진은 코팅. 코팅. 어디서 들어본 말인 것 같지 않아? 코팅. 코팅. 오케이. 자, OA가 O 되는 거 봤어. 그래서 goat야. goa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글씨는 똑바로 써놓고. 그렇지. hat. cat. 잘했어요. cat. 글씨는 좀 사놓고 잘 못 읽었어. hat. cat. 오케이. 다음 녀석. 집중, 집중. 힘 빠졌어. 뭐라고? 검. 그렇지. 검. 검. 그 씹는 거 있지? 검이라고 해요. 우리 검이라고 그러고 영어를 쓰는 사람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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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검이야. 검. 검. 오케이. 자, 그 다음 건 어떤 소리가 될까요? 여기에 있는 I하고 E는 다 대표 소리 됐어. 이가 내는 소리 정리해보자. 이는 세 가지 소리 알고 있지. 제일 먼저 내 이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에, 그렇지. 이, 에. 아에, 아에 이 말고 어에 이. 그 다음에 힘 빠졌어. 어, 이, 에, 어. 이는 뭐라고? 이, 에, 어. 이는 뭐라고? 이, 에, 어. 응, 그대로 써봐. 읽어봐.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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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ct. 자, 좀 힘들어. 해봐.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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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ct. 해봐, 해봐. 그래, 그거야. insect. 들어볼까? insect.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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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되게 작게 들리고. 오케이. 그 다음 H-E-N 입니다 소리를 낼까요? 그렇지. 바로 나오네. 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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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탉이란 뜻이죠. 오케이. 자, 이번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하듯이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처음에 할 때 단어 제시할 때. 진짜 많아, 못해요. 못해요. 아, 그리고 7시에 잠겨왔는데, 7시에 맞춰가지고. 아, 저 안에 들어간다 했단 말이야? 아니, 학교 숙제 다 하고, 다음에 7시에 맞으면 집에 또 다 하고. 집에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다 하고 학교 숙제 수익이랑 그다음 센터 숙제이랑 그다음 방과후 숙제 하면 7시 되는데 그리고 재정 먹어야 되고 그다음 폰 키면 엄마한테 혼나고 아니 그 혼나는 건 아닌데 그냥 폰이 잠겨요. 그럼 엄마한테 그것만 조금만 하게 해주세요. 안 될까? 아 그래? 알겠어. 알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아, 잠깐만, 잠깐만. 그대로 하자. 일단 소리는, 소리부터 내고.
게이트. 써볼까요? 오케이, 다 했어요. 자, A가 지금 내 이름을 불러줘 하려면, 그렇지. 게이트. 게이트. 대문이란 뜻이지. 그 다음에서 읽어볼까요, 소리? 잉크. 여기 힌트를 줬기 때문에 쓰기가 크게 어렵지 않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이도 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애들도 많아서 그러세요. 짜증나. 그래서 봤을 때 눈에 딱 익혀야 돼. 아, 저게 이 소리 내구나. 그러니까 단어 제시하고 의미 제시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거야. 누가 잉크 소리 했었더라? 어떻게 생긴 글자였더라? 한번 써봐. 네가 본 게 맞는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면서 네가 제일 눈에 익힌 게 뭐냐? 거기 보면 반칙. 잉. 아, 어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써봐. 잉. 안녕. 됐어요. 다 했어? 확인한다. 잉크. 잉크. 걔는 앵크겠다. 됐습니까? 잉크. 그 다음 녀석 갑니다.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일단 소리부터 내고, 햄. 다 했어요? 됩니다. 햄. 맞나요? Good. 햄. 다음 녀석. 소리는? 햄. 햄. 그러니까 자민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집에서. 확인합니다. 10. 맞나요? 와우. 다운. 소리는? 어, 그러면 안 되고요. 옆에 부서지고요.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소리부터. 항상 소리부터. 인섹트. 아까 발음 내기 힘들어 했던 거지. 해봐, 있지. insect. insect. 확인할까? insect. 와우, 맞았어, 이긴 거. 왔어! insect. 됐습니까? insect. 오케이. 나 얘는 힌트가 이렇게 있어. 그치? 얘는 읽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쓰기 연습할 때, 아, 얘가 옹 소리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인한다. 소리는? goat. goat. 자, oa, 그렇지. oa가 오우 소리 난다는 게 익히시구요. 오케이. 소리는? pet. 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hat. 또 맞았네요. hat. 모자란 뜻이. 오케이. 어떤 소리 날까요? 소리부터. gum. gum. 어떻게 생긴 애들이 우리가 질겅질겅 씹는 껌이었더라? 아니, 어글이 많잖아요. 그래, 근데 아까 봤잖아, 읽기 할 때. 응. 맞던 틀리는 쓰고,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가? 생각하는 거. 확인할까? gum. gum. 걔는 곰이겠다. 오케이, gum. 오케이, 다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소리. 이글루. 이글루,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가 이글루일까?
이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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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선생님이 힌트 안 줘요. 수고 나서 확인하세요. 확인할까요? 이글루. 맞았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우리 자민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이거. 뭐, 안 들었어, 들었어. 알겠습니다. 자민이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고요. 계속해서 쭉해서 우리 파닉스 빨리 뗍시다. 잽치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다음 숙제, 쪽지가 보냈어요. 집에서 할 시간 없으니까 학원에서 좀 하다 가세요. 오케이. 그렇습니다.